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오픈해 드리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성으로 지나가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4개의 나들목이 있죠. 고삼 저수지 부근에 바우덕이 휴게소 IC 스마트 휴게소가 하나 있고요. 안성시 종합운동장 근처로 지나가는 안성맞춤 IC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금강 저수지를 우측에 끼고 그 아래 바로 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장중리 마둔 저수지로 빠져나가는 하이패스 전용 I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평초등학교 부근으로 지나가는 서운면에 서운 입장 IC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 중에 오늘은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 위치한 이쪽으로 여기 안성맞춤 IC 주변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쪽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4개의 IC 중에서도 왜 안성맞춤 IC를 중점적으로 보냐면 이 고삼 저수지 부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성숙지입니다. 크게 발달되지도 않고 휴게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골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보여질 것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쨌든 여기에서 57번 국도 라인에서 내려오는 이 라인에서 4차선이 안성시청까지 이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성장하는 데는 도심을 끼고 있는 이 동안성 IC가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램프가 나오고요. 동신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종합운동장 사거리가 있는 이 사이에 지금 가면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여기가 오픈되기 때문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좀 투자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좀 눈여겨보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 보면 야구장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체육관, 뭐 배드민턴장, 실내 수영장, 실외 수영장 이렇게 보조구장까지 다 끼어 있는 종합적인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주거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한 곳 홍익아파트가 있는데 18개 동이고요. 세대는 한 1700세대 정도 됩니다. 인구는 한 6,7천명이나 7,8천명 정도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향후 이쪽으로 이 축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안성중앙을 관통하면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가 그동안에 경고속도로를 이용했던 안성시청 부근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이제 서울에서 어디로 이용하냐면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분명히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들목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고 모든 물류가 서울 세종고속도로 중에서도 이 도심에 있는 이쪽으로 나들목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동쪽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특히나 이쪽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이 있지만 개발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는 도시지역 내입니다. 현재 이쪽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 내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향후에 주거지역이나 그 이상의 지역으로 용도구역이 전환될 그런 지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다른 도시에 있는 만약에 안성 주위 왼쪽에 있는 평택이나 오산이나 천안에 있는 종합운동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택 종합운동장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밑에는 다 절대농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소사벌 레포츠타운이라고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평택 하키장, 실내수영장, 청소년 체육관, 청소년 문화센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위에는 벌써 보면요, 예전에 평택도 여기가 외톨이로 사이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대부분 중심 지역은 이쪽 지역이었었고 이쪽은 좀 외곽 지역의 사이드였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들어와서 이렇게 주거 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거의 평당가가 최하 500에서 1,1500까지 가는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 평택도 남부 평택이 있고 북부 평택이 있거든요. 여기에 2층 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2층동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소프트볼장, 그 다음에 뭐 실내 배드민턴, 실내 체육관, 이 속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너무 편의시설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옆으로 분수광장도 있고 참 잘 해놨습니다, 이곳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년, 25년 이상 거의 거주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거의 나가질 않습니다. 편의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또 이쪽 단가는 어떻게 되냐, 이쪽은 자연녹지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다 아파트 주거지역 단지 이상들이고요. 이쪽 땅도 대부분 다 거의
800에서 1000다 넘어갑니다. 평당가가. 땅 자체가 이미 형성이 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뭐 쓸 수 있는 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올 수도 없고요. 이런 쪽도 이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 이런 전원주택 이것도 평당가 400 정도 됩니다. 300에 400 이렇습니다. 쑥 들어가 있는 좀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지역도 메인 도로에서 벗어난 안쪽에 있는 도로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전원주택 단지도 평당 300, 400 이 정도니 체육관이 들어서 있는 이 주변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좀 한번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산 있네요. 오산도 보면 여기 예전에 저도 오산에도 살고 있었었는데요. 여기 하천입니다. 하천 주변에 그렇게 좋고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한 20몇 년 전에는요. 근데 여기도 보면 종합운동장 있고 테니스장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뭐 여기 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종합운동장이 있다는 것은 그 주변에 다 몰려 있는데 체육시설이 그런데 이쪽에 보면 다 주거시설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주거시설 돼 있는 것은 싼 땅이 없습니다. 여기도 평당 500에서 1000이 다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안성을 기반으로 해서 평택 북쪽으로는 오산까지 봤는데 그럼 남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천안은 그 유명한 불당이 있는 여기는 평당가가 더 높습니다. 천안도 보시다시피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이쪽도 보조구장하고 다 유관순 체육관부터 해서 수영장 같이 껴 있습니다. 항상 그럼 이 지역들이 보면 다 이렇게 너무나 잘 돼 있는 주거지역 쪽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나 좀 신기한 게 어느 지역이든 안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다시 안성으로 가볼게요. 안성을 가면 좀 너무나 또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자 안성은 그러면 왜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지역은 다 오산이고 평택이고 송탄이고 천안이고 다 그 주변에는 다 아파트 지역 그 다음에 뭐 주거 지역으로 다 돼 있는데 왜 안성만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각종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가지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성 전 국토의 73%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심지어 절대 농지도 풀어가면서 지금 안성이 작정하고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로질러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이 38번 국도 라인이 지나가는 교차하는 10십자 구간에 IC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로 획기적인 일이고요. 이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이 원주민이라든지 이곳을 알지 못하는 이곳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걸 아직까지 실감 못할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 토지에 대한 직가를 어느 정도 형성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IC가 개통해서 아스팔트가 다 놓여지게 되면 그리고 이쪽으로 진출입이 되고 나들목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 그때 되면 이쪽은 이미 땅값은 굉장히 많이 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제가 핵심 지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보면 안성터미널도 1km도 안 되고요. 안성시청도 가깝고요. 그리고 이 종합운동장 사이에 쪽에 보면 금강저수지가 있는데 금강저수지에 대한 관광특구로 개발할 계획이 또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도로도 벌써 여기는 4차선으로 다 계획되어 있고 특히나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철도가 없었는데 이 철도도 평택 부발간 철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동탄에서 안성, 진천, 청주로 이어지는 그런 철도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두 개가 지금 안성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도가 두 개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확정돼서 내려가고 있고요. 38국도가 지금 이렇게 가로질러 있고요. 그러니까 핵심 지역인 도심권에 가까운 이 남한성 IC를 제가 유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란 거죠. 왜? 제가 평택 사람이면서도 왜 안성을 유심하게 보냐면요. 평택에서는 이미 투자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개발지, 미성숙지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성숙한 지역이고 토지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지금은 이쪽은 분양시장입니다. 분양시장. 그런데 이쪽으로 보면 안성 같으면 아직까지 지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단시간에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지역이 남한성과 여기 동신초등학교 부근 안성맞춤 IC 이쪽으로 개발권이 빨리 형성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얼마 전에 또 문의하셨던 안성종합운동장 쪽이 어떻게 될 것인가요? 라고 전화해 주신 분이 연락 오셔서 이쪽을 다시 한번 더 집중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안성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성의 최대 목표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규제로 묶여 있었던 안성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안성이 작정하고 2040년까지 지금 인구의 두 배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산업단지가 16개 이상 계획되고 있고요. 무려 안성 지역에 4개의 IC가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빠져나가게끔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